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요 방송 끝나고 또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빨리 녹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오늘 이제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내용들 몇 가지 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7월 FOMC가 이제 일정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 한번 알아보고요. 자, 미국 성장률에 대한 부분. 자, 미국 성장률이 이제 어떻게 발표될 것인가? 이것도 시장에 대한 영향을 좀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더 짚어보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 일정까지 한번 같이 간추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인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줄지, 아니면 현재 낙폭과대가 더 시장에 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사실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은 이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방향성까지 한번 예측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27일 날 우리가 이제 보유해서 물량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우려감이 상당히 높은데 왜 이렇게 높은 우려감이 생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좀더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되는 내용이 이제 미국과 대한민국 금리 결정 회의에 대한 부분인데, 미국 이제 FOMC가 이제 26일, 27일, 7월 분량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열리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좀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자, 미국이 지금까지 얼마냐면 1.75예요. 1.75에서 이제 여기에서 금리 자체를 이제 인상을 하면서 2.5까지 올릴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2.75까지 올릴지에 대한 여부 자체가 이제 드러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시장에 대한 영향을 줄수 있고, 그리고 미국이 또세번 남았습니다. 이제 9월달, 11월달, 12월도 남았는데, 미국이 현재 지금 연간 목표가 얼마냐면 3.5입니다. 3.5다 보니까 이제 절반 남았거든요. 근데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경우 4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대부분 다 이제 0.75 정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0.75 정도 한다면 미국은 이제 2.5가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가파른 금리 인상을 지금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시장이 요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좀더 과하게 한다면 그때 시장에 한번 큰 충격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이제 뭐 지금까지에 대한 미국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는 미국은 예상 밴드 내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항상 FOMC 제롬 파월 의장이 미리 예견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준비하라는 말을 항상 하는데요. 이번에 1%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추정했을 때 0.5 내지 0.75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시장은 이 금리에 대한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움직임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코멘트들에 대한 부분에서 뭐 꼬투리를 일부 달든지, 아니 그러면서 일부 조정 양상은 보일 가능성이 있지, 실적 시즌에 대한 큰 추세는 무너뜨리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게더 체크해야 되는 것이 미국 2분기 이제 GDP 성장률이에요. 지금 이제 2분기 예상을 하기에는 우리가 0.4%, 그래도 성장 곡선을 그릴 것이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28일날 발표되는 GDP 성장률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낮게 형성된다면, 그때는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충격을 줄수 있다. 저는 사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볼때큰 흐름 자체는 깨지 않는다고 봐요. 미국이 지금 현재 큰 흐름 자체는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실적 장세로 증시를 끌어올리는 힘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 추세는 정추세고, 그럼 거기에서 이런 뭐랄까요, GDP 성장률이라든지 앞서 봤던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일부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조정 자체는 추세 자체를 무너뜨리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당분간 7월 말까지, 우리가 8월 달에 미국이 이제 또 베케이션 시즌 들어갑니다. 그럼 거래량도 크게 줄고요. 그런 그 구간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7월 말까지 좋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미국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인데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럼 일단 애플이 7월 28일 날 실적 발표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메타가 7월 27일입니다. 자, 그럼 메타가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 자체가 국내 기업들에게 영향을 꽤줄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소셜미디어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번에 2분기에 광고 집행건수가 상당히 급감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인건비하고 광고비하고 이두 가지가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줄이기 쉬운 방안 중에 한 개예요. 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직원을 안 뽑으면 동결 상태가 됩니다. 근데 광고는 안 하면 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고비가 많이 줄면서 스냅에 대한 실적이 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메타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국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연장선상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 7월 26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줄지 여부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좀줄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참고를 하시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의 실적이 긍정적 발표가 된다면 결국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더 바닥에서 돌아설 수 있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가지 바로 갤럭시 언팩 행사가 8월 10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과 연계해서 애플 관련주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함께 지금 현재에서는 시장의 순환매도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다. 그 부분까지 꼭 알고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얘기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보유해수 물량이 지금 4조 원 가까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줄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자, 한번 거기에 따른 이유가 뭔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면,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보유해수라는 것을 이제 매도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지금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물량을 얘기하는 건데, 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대부분이 얼마에 머물러 있냐면 상장 후 6개월이 가장 많습니다. 자, 상장 후 6개월에 대한 물량 자체가 가장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6개월 이후에는 매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보면, 자, 지금 현재 LG화학에 대한 부분에서는 매도가 나타나긴 어렵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결국 기관에 대한 물량이에요. 기관 물량이 과연 얼마만큼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기관에 대한 물량 자체가, 자, 한번 우리가 주가 추이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될 때 가격이 이제 59만 원대였는데 지금 현재 39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모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일부 날아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과정들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 자체가 결국 최근에 이제 주가적인 부분 자체에서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를 펼쳐줬었나, 그리고 최근에 기관에 대한 움직임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그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보면 연기금에 대한 매수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자, 왜 계속적인 매수가 이어질까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보유해수 물량이 풀리든 말든 간에 이 연기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우려할 만큼에 대한 주가 하락이 나타나기에는 너무 주가가 하락에 있다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LGN의 솔루션이라든지 삼성의 SDI라든지 또는 지금 최근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보더라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괜찮거든요. 자, 그 말은 뭐냐면 그런 우려감은 존재하지만 그 우려감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주가에 대한 하락은
제한될 거라는 거죠. 결국 보호해서 물량이 풀리더라도 매도를 무조건적으로 매도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부양이 없는 상황에서 매도를 한다? 그건 좀 어렵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류할 만큼에 대한 보호해서 물량 자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주가적인 부분의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반등을 한번 보이고 난 다음에 팔면 팔았지 여기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한다는 것은 좀 더 힘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보는 입장입니다. 자, 우리가 확실하게 좀 하기 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지금 투자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같이 짚어보면, 여기에 투자 설명서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공모가액이 이제 30만원대였습니다. 자, 그럼 30만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물론 공모가액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2차전지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얼마 전에 자네델렌 의장이, 자네델렌 재무부장관 왔다 갔던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미국과에 대한 시너지 효과에 대한 프리미엄도 일부 있고 그리고 1등 기업으로서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일부 하락이 나타났던 구간, 지금 현재 여기에서 바닥을 한번 다지는 모습이었는데, 자, 36만원대가 쉽게 이탈될까? 저는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는 기관에 대한 수급, 특히 연기금에 대한 수급은 가치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그런 수급이라고 보고, 좀 더 시장을 엘지니 솔루션에 대한 우려가 보다는 단기적인 반등을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상당 부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지난주 금요일에 한 번씩 봤죠. 그래서 지금 LG그룹은 27일날 수요일날 상당 부분 실적에 대한 발표를 할 실적 일정이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27일이에요. 자, 삼성 SDI 26일인데 삼성 SDI 실적 발표를 하면서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주가도 한번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2차전지 기업들이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 움직임 좋다, 그죠? 오늘도 금량 급등 나오거든요. 자, 그런 쪽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지금 실적에 대한 피크까지 2차전지라든지 또는 이번 주에 우리가 보면 언택트 관련된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아까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꼭 체크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 바로 원화 약세하고 원자재 가격은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은 특히 좀 더 조심하자,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낙폭과대가 좋냐 아니면 실적 개선주가 좋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적인 부분에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흐름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이제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면서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확인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하방만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반등을 붙였거든요. 그러면 하방에 대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분명히 실적이라는 부분이 하고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을 부양시키고자 하는 그 정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 결국 낙폭과대라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 더욱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대형주보다는 현재는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수급적인 부분이 붙어서 드라이브를 많이 걸어내는데, 그런 기업들은 보면 수급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원래 잘 안 들어오는 기업들이나 또는 기관이 일부 들어와서 주가를 만져서 올릴 수 있는 기업들 또는 개인 수급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좋아요. 근데 그것이 시장에 어쩔 수 없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시장도 겪어내야 되거든요.
자, 그 부분을 좀더 상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 좀 빠져 있는 종목분들을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으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가 현대차 17만원 기준 가격이었죠. 그 자리부터 시작해서 반등을 강하게 붙여서 오늘 19만원대 넘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집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로 지금은 빠져 있는 대형주에 대해서는 줍줍을 한다고 하죠. 우리가 밑에서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중소형주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염두하시면서 실적을 반드시 체크를 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 보고 삼성에서 실적이 좋으면 상신일패 실적이 좋을 수 있고 또 나머지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실적이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연관성을 좀 생각하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뭐 전방송사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저희가 현재 한국경제TV에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입이 궁금하신 분들 1599-0700번을 연락하시면 최근 수익률도 확인하실 수 있고 수익률도 확인하실 수 있고 도움 줄 수 있는 정보들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문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종목군 뽑아봤는데 아남전자 또 성장했습니다. 그죠? LG디스플레이, 재룡전기, 아남전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아남전자는 환율에 대한 수혜 받을 수 있는 기업 알고 계시죠? 지금 아남전자 다시 한번 더 오르면서 이제 신고가 부근가 올라왔습니다. 아직 최근에 이제 분위기 상당히 뭐 2400원대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왔고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들 10% 이상 올라서 조금 유지하는데 뭐 돌파한다고 보는 거죠.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 결국 실적이 달러로 개선됩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요. 자, 재룡전기 같은 기업들도 지금 현재 전기차 충전소 급속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변압기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직접적인 관련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또 재룡전기 최근에 이제 수출 물량이 상당 부분 증가했습니다. 그런 수출 물량에 대한 증가도 실적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디스플레이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뭐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해서 안 좋게 나타난다고 해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좋게 발표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그런 급등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정도 15,000원 가격 밴드를 두고 그 밑으로는 상당히 저렴한 자리라는 거죠. 쉽게 빠질 수 없는 자리라 보고 오히려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125일선에 대한 부분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125일선이라는 것은 10년간의 평균 주가입니다. 10년간의 평균 주가보다 현재 빠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좀 더 탄력 있게 이격을 좁힐 수 있다는 거죠. 10년 동안 뭐 지금 기업이 역성장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을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15,000원 밑에서는 모아갈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군까지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